세상은 말했습니다. 여검사를 살아남으려면 성희롱, 성폭력은 견뎌내야 된다.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면 여검사로 살아남을 수 없다. 남성들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실수를 문제 삼는 여성은 잘나가는 남성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다. 111년 전 여성들은 생존권과 존엄권을 주장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 차별받지 말아야 할 권리를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미투가 번져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지금의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맞지 않고 성폭력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성별이 아닌 재능과 노력에 의해 평가받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 미투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대, 세상에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며 문외화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있었대, 세상에 여성이라고 차별받는 세상이 있었대라고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저와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상은 올해 여성운동상 심사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과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8세기 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백미순, 김영순, 최은순 대도.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세 분 같이 있으셔서 우리 기념사진 찍으시죠.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1926년에 있던 때를 잊을 수가 없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면 네.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구조를 바꿀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있는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더욱 거세지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와 변화의 열망에 대해 사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들의 용기와 열망은 서로 연결되어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투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35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38여성 선언을 해주신 2018년 민투운동의 주역이었던 네 분, 영화여고 졸업생 김규현님, 염치여가 김수인님, 가슬대학교 29대 총리와 고맙습니다. 자, 추우신데 이제 몸을 좀 움직여보죠. 많이 추우셨죠? 네. 자, 이제 포토타임이시죠. 네, 3월 7일 어제는 고 장재현님의 10주기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우린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커녕 이제서야 그 실체에 조금씩...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